거듭난 뒤 신앙생활이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도 같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틀, 틀에 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데 이 압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순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틀에 찍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파우르, 거기서 변이가 나왔습니다. 유충이 고치 안에 변화되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상처 많이 받고 쓴뿌리 가진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한 사람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온다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 마인드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태도를 알려줍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는지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식은 음식을 당신 입에 가져가는 것으로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영양분 몸으로 흡수되어 유익을 누리려면 음식을 삼켜서 소화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한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 생각이 꼭 죄된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것이 모두 죄는 아닙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오감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오감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 이는 물리적인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도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육신의 죽음 또는 천천히 감정으로 죽어가는 슬픔, 외로움, 분노, 고통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처럼 행하면 영적인 것이 역사하도록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 그로 인해 지각이 어두워져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눈이 먼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것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기도문 형식으로 쓴 것으로 1장 6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제, 즉 믿음을 풀어내거나 전하는 일이 효력이 있기에 효력 있게 한다는 말은 역사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하나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생각, 매우 파격적인 변화, 물론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하고 혼의 영역에서 이해를 해야 성숙이 옵니다.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은 파격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새롭게 하면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리적인 일상생활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때 당신 영에 들어온 완벽함이 혼과 몸을 통해 흘러가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저희의 태도를 바꿔줬습니다.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믿음을 갖게 이전에 도전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로 인해 동일한 경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